할렐루야. 아, 여러분 제가 우리 남진 장로님한테 저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 미라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이분도 기독교인인데 남진 장로님의 광팬 중에 광팬이에요. 이번에 40년 동안 남진 장로님 콘서트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잃어버린 아니요 40년 동안을 한 번도 전국 어디를 가도 한 번도 안 빠진다. 여러분 저도 좋아하는 가수들 있지만 이게 주일날 하는 게 못 가요 사실요 제가. 근데 뭐 주일날 하든지 뭐 금 토요일날 하든지 간에 제주도까지 다 따라다니는 이런 광팬. 와 그런데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남진 장로님이 드실 음식을, 왜냐면 이 배탈 나면 안 되거든요. 저도 좀 배탈이 좀 나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그냥 아예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면 뭐 한 방울씩 나오려고 하고 그러고 설교를 했어요. 어, 저 프로 넣으면 이게 우리 남진 장로님 노래는 막 배에다 힘을 줘야 돼요. 빈자리 하면 또 한 방울 나오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다 이게 안전한 음식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남진 장로님은 혼자 드시는 게 아니라 30명 이상의 스태프들을 같이 먹으라고. 왜 그 사람들도 설사하면 안 되니까요. 40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저 부산 제주도까지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남진 장로님을 좋아하면 그럴까, 그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 세상에 남진 장로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무 여자나 저렇게 품에 안고 사진을 찍으면 나 같으면 집에서 쫓겨나요. 근데 이분도 훌륭하시지만요 이번에 남편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마누라가 남의 남자 아무리 인기 스타라 하더라도 그냥 완전히 환장이 빠져가지고 음식을 저렇게 하고 다니고 날마다 다니니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저 이동섭 장로님 같으면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장로님들 좋아하겠냐고 대신 싫을 다 싫은데 아무튼 간에요. 그런데 우리 배장용 장로님도 인격자라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남자가 같이 다니면서 여자 하는 일을 도와주고, 그 남자 훌륭하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미라라고 하는 여자분이 60대요 20대 때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좋아서 지금도 오빠 부대에 자존심을 지키고 있고 음식 부대의 최선봉장이요 우리 남진 장로님을 섬겨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 이런 남진 장로님의 가수 인생이 아마 빼어놓을 수 없는 스토리 중에 스토리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진 장로님도 또 대단하지요. 이게 음식 너무 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 해오는 여자를 좀 갈아치울 수도 있을 텐데 끝까지 한 여자의 사랑을 받는 우리 남진 장로님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좋아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네? 결혼하는 한 이후에도 좋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그거는 무슨 이성적인 좋아함을 넘어서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에게는 무엇인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근데 상대방이 부담될까 싶어서 그러지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어도 내가 정말 그것이 행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오토텔릭이라고 하는 게, 오토텔릭. 오토텔릭이란 말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어요. 그 자체,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고 내가 뭐 너를 내가 어떻게 이용해 먹은다가 아니라 좋아, 좋으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주, 억지로가 아니라 좋아서 행복하게 뭐 자율적으로 무상의 행동을 하는 것이 오토텔릭이라. 오늘 그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토텔릭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교회 오늘도 이렇게 쭉 1부, 2부, 3부, 4부 계속 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와요. 마누라가 가자니까 하이 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또 여자가 아니 남자가 가자고 하니까 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 주일날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오늘 하나님 교회 가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좋아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이런 오토털릭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11조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고 있는데 또 할까 말까 하는 사람, 아, 딱 이 교회 오니까 또 11조 성교 안에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11조도 마음이 우러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감에 젖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교회는 저는 뭐라고 그러냐, 2020
업글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 2020 업글 크리스찬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어쩜 그렇게 2020 업글 크리스찬처럼 생기셨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좀 내가 이게 걱정이라고.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의무제, 하나는 자원제. 의무제는 죄지면 무조건 드려야 돼요.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 무조건 드려야 돼요. 근데 자원제가 있는데 자원제는 내다봐. 무슨 말이냐?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해요. 자원하는 마음.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가운데 오늘 억지로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안 나오면 오늘 예배 안 나오고 또 골프장 가면 또 이게 뭐 괜히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11조를 가져왔어요. 현금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이거 안 내면 또 얻어 터질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벌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족에 이런 축복을 주시고 나는 예배를 안 나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좋아서 왔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11조도 가져왔네요. 올해는 우리 손장로님도 업그레이드해서 업글 성도가 업글 장로님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11조를 올렸네요. 감사하네요. 11조 안 하면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것과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복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11조뿐만이 아니죠. 몸을 바치잖아요. 교회 와서 아이고 우리 일부 예배 성가들은 캄캄할 때 나와가지고 막 연습을 하고 또 그냥 주차장 봉사위원들 지금 다 지금요 주차장 거기 방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이 봉사하는 분들 식당 봉사하는 분들도 지금 영상을 통해서 지금 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정말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아무 아니 무슨 여러분 공무원들은 월급이라도 받지만 여러분들 교회에서 월급 안 주잖아요. 우리 편계원들 전도단들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모두 스스로 좋아서 행복감에 젖어서 하는 거요. 그렇게 시간 바쳐서 몸 바쳐서 일을 하고 또 창의적인 감동이 오네. 창의적인 감동이 와요. 창의적인 이 영감이 온다 이 말이요. 그러면 너 주 예수께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래서 특별 감사헌금을 드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특별한 신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내 마음이 주의 은혜로 메여서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완전히 꽁꽁 묶어 주의 은혜의 사슬대사 주여 나를 메옵소서. 오늘 이것이 뭐냐? 업글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모두 업글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메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하여도 주의 사랑에 메임받으어서 언제나 자원적 헌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깊고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흔들 기쁨의 땅에서 주께 감 삼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깊고 찬양합니다. 죽게 내 삼드립니다. 구약의 자원제도요 몇 가지가 있는데 번제, 화목제, 그 다음에 감사제. 근데 번제는 제사의 기본이요. 번제는 온통 하나님 앞에 불살라 올라 완전히 태워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주의 종 먹을 것도 없어요. 껍데기 하나님도 안 먹어. 사람도 먹지 않는 껍데기, 그 가죽 있잖아요. 가죽만 주의 종이 취하고 모든 재물은 전부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제사장이 차지하는 게 없어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교회에다 헌금 드리는 거 아무리 여기 담임 목사라도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그건 다 어디다가 재정부에서 관할하고 우리 교역자와 저는 교회에서 주는 그냥 일정의 사례비를 받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번제는 주의 종이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원제 가운데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거든요. 요즘으로 하면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스스로 우러나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 자녀가 무탈하고 자녀들 어디 저 학교 다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남편도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너무나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거야. 남편도 어떻게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그렇지만 이 화목제가 번제와 다른 것은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지만 화목제는 내장과 그에 붙어 있는 기름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레위기 3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9절로 11절도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거 뭐 금방 읽으면 뭔말인지 몰라. 제가 아주 잘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은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과 덮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요. 두 번째 부분은 내장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 부분이요. 세 번째는 콩팥과 허리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이요. 마지막 부분은 간 위에 덮고 있는 거풀 부위의 기름이요. 그러니까 간, 뭐 여러 내장, 콩팥 그 기관과 함께 붙어 있는 기름 이걸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기름은요 모든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또한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양의 기름은 꼬리까지 이 양의 꼬리가 기름이 많거든요. 절대 그거 제사장이 했다 꼬리곰탕 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양의 기름진 꼬리와 내장과 콩팥과 또 간에 덮여 있는 기름을 번제단에 불로 태워 드리면 이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갈비집에 가서 철판구이 말고 숯불가이 숯불갈비 숯불로 쫙 태워요. 그리고 이제 그 석쇠 적쇠에다가 딱 놔요. 실제 기름은요, 실제 고기는 기름이 좀 있어야 맛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에 이제 이제 봉사하시는 분이 서빙하시는 분이 이제 기름 부위를 살짝 좀 때려내잖아. 요것이 숯불 속으로 떨어져 봐. 이게 그냥 자갈자갈자갈자갈 지글지글지글지글. 자, 이게 향기로워요? 안 향기로워요? 아이씨, 진짜 기름 냄새. 아, 이게 콧구멍이 섞었네. 이런 사람 있어요? 그 기름 타는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 그거 주워 먹어요, 그냥요. 아니, 우리 이재훈 장로님. 기름을 안 먹어야 되지만 기름을 먹어서 암이 걸릴 정도라면 한 톤이나 트럭으로 먹어야 암이 오는 거지. 그거 먹는다고 하면 안 옵니다. 그냥 맛있으면 먹어요. 나는 주워 먹습니다. 그래도 이 나이 먹도록 암 옆에도 안 가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살점이 기름덩어리가 숯불에 지글지글지글 타면 그게 기가 막혀. 젓가락으로 싹 먹어. 우리 마누라가 야만이고 무식하게 보인다고 당신이나 유식하게 살라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사는 것이지 뭐 너무 많이 먹지는 마십시오만은 어떻든 여러분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향기롭게 쫙 타오르는 그 기름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더구나 이 내장이라는 말은요 짐승과 관련할 때는 내장이지만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이게 속중심이란 말이에요. 속중심.
그들은 심장보다도 오히려 콩팥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같은 돌에도 이 목이나 가슴으로만 부르면 얕아요, 얕아요. 예. 예, 일반 대중 가수들은 이제 주로 목으로만 많이 불러요. 근데 정말요, 이 신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대중가요지만 굉장히 아주 오래 갑니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가들은 배를 자꾸 이제 너무 성악식으로 고딕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이 신장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멀리 감동을 주고 깊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그는 내 신복이라고 할 때 이 신복은 뭐냐? 바로 그 말이 원어가 스프랑크톤, 내장 혹은 콩팥이란 말이에요. 저놈은 내 콩팥이라, 저놈은 내 신 내장이라. 이 말은 저놈은 내 신복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변덕부리지 않고 반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시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신복처럼 생기셨어요. 세상에.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 콩팥처럼 생기셨어요. 예. 욕을 불살라 드리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례자의 중심을 드려라. 감동을 드려라. 속 중심을 드려라. 신앙의 감정을 드려라. 같은 노래를 해도 말이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할 수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가 목이 가도 이름 느껴지잖아요.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흔들.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요? 이런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이요. 정치, 오늘 국회의원들이 이제 두 분이나 계시는데 정치도 이 진정성, 진정성 말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진정성, 국민들이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오늘 우리 저 우리 이동섭 장로님은 또 안철수 대표 안 따라가서 있어요? 버림받으려고? 아니, 그러니까 저분 보세요. 주일은 성수한다. 안철수 대표가 와도 거기 참모 중에 참모인데 아니 거기 안 가시고 오늘 교회를 오셨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재물을 형식으로 만들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라 이 말이요. 우리의 속 중심, 우리의 우러러 나오는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란 말입니다. 그것도 최상의 것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체면으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네? 이것이 바로 자원제의 기본 정신입니다. 기본 정신. 특별히 자원제 가운데도 화목제의 기본적인 정신이요. 그래서 이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의 종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기름을 드리고 나서, 내장을 드리고 나서, 콩팥을 드리고 나서 이제 주의 종이 먹을 것이 가슴고기와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자, 레위기 7장 32절로 33절 시작.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최고로 좋은 콩팥 속 중심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주의 종이 받아 먹으면 이게 이단이고, 이거 여러분 이게 미친 인간이요. 이게 사이비야. 모든 영광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서 다 주님 앞에. 우리 여러분 오늘 내가 왜 악을 쓰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우리 모든 악을 쓰는 것까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죄 정도 먹고 살아야 돼. 근데 뭘 먹느냐 하면은 가슴고기. 이게 뭐여? 닭은 안 바치니까 이게 뭐여? 갈비살이지. 갈비살이 좋지, 맛있지. 갈비살. 그리고 또 뭐요? 뒷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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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소문 소, 양은 양,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를 딱 최혜정한테. 왜? 최혜정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딱 드린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그건 의무야. 무조건 감사함으로 갖다가 드려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너무나 감사해. 아, 네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어. 네 아들이 유학을 잘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남편도 승진자라고 사업도 잘하고요. 이사도 좋은 집에 가고요. 아, 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름을 드렸으니까, 좋은 걸 드렸으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도 뭔가 좀 선물을 하고 싶어. 우리 목사님 나를 얼마나 기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진짜 뒤에서 밀어주시고 해주셨는데, 아, 진짜 입 씻어버려? 내가 우리 목사님께 뭔가를 좀 드리고 싶어. 그게 뭐냐? 가슴고기와 뒷다리입니다. 저는 뭐 구약이 아니니까 가슴고기와 뒷다리보다는 현찰을 좋아한다는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나머지 고기는요,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나눠 먹여야 됐습니다. 여러분, 죄종만 드린 게 아니었어. 이제 나머지 고기 있잖아?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가슴고기 빼놓고는 이제 참 뭐 등심이다 있잖아요. 이런 고기는 전부 다 손님들 다 초청해서 다 먹여야 돼요. 먹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감사임을 하나님께 이제 기름을 드렸잖아요. 눈 떠요. 자, 이제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워. 화장터에서 태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고기는 손님들 다, 저 조는 사람들 다 오세요. 다 오세요. 다 눈 감은 사람들 오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기 먹이면서, 그때는 말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제례자가 하는 거예요. 나는 최근에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승진하였습니다. 사업이 번창을 하였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아,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밥 먹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이사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살고 내가 잘나서 형통한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내가 똑똑해서 국회의원 당선된 줄 알았는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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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도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간증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함께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주님께 두 손 들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왕이신 예수여, 전능하여 초청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삽시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삽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 근데 이 고기를 이틀 동안에 다 먹어 치워야 돼. 이틀 동안에 누구를 데려다 먹이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거지를 데려다 먹이든지 먹여야 돼. 먹여야 돼. 자, 레위기 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여러분, 이게 감사 제목이 있으면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미정미정 거리지 말고 빨리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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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리고 이거 절대로 음식 남겨놓지 말라 이거야. 빨리 감사는 부지런히 간증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그 3일 4일 가면 안 돼요. 3일째 되는 이거 태워버려야 돼. 이틀 동안에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빨리빨리 간증을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집을 사면 집들이라는 것처럼 주의 종한테도 한턱 내고 구역 식구들한테도 한턱 내고 어쨌든간에 한턱은 안 내더라도 우리 신약적으로 볼 때는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틀 동안에 자원제를 드리는 감사에는요 자원제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는 이 그 강조적인 교훈도 있지만요, 빨리 해야 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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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동안에 빨리 빨리 빨리. 그러므로 여러분 신년에는 감사해야 될 때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증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복 받으면 말이요 그냥 막 쉬쉬쉬 제발 집사님 말하지 마 우리 목사님 알면 또 헌신하라고 하니까 전도사님 알면 또 여시 또 온다 그러면 여러분 망해 절대로 여시가 와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진경 장로님 그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간증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개적으로 간증도 해야 된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감사하면서 합시다 여러분. 감사하자 은혜 복도 주님께 감사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자 우리 모두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근데 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환탕 내라고 그랬다 그랬다고 해서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름과 내장을 드려야 돼. 여러분의 속 중심을 드려야 된다니까 콩팥까지. 그리고 나서 성가대에서 구역에 가서 기관에서 하는 거지 강단에는 인장 갖다가 기름 한 방울도 안 대놓고 중심을 안 대놓고 내가 말이야 이렇게 잘나가지고 내가 말이야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은요 참수를 하십니다. 그냥 모가지를 갖다가 그냥 확 그 교만에 그래서 나중에 기부스 차요. 절대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한턱 내고 주변에 뭐 주의 종 섬기고 오는 거지 말이죠. 자,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특별감사가 있어요. 특별감사제. 이걸 성경에서는 낙헌제라고 번역한 곳이 많은데요. 히브리 말로 코르반 토다라. 이 낙헌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하나님만이 주시는 극도의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 코르반 토다라. 자, 특별히 감사제를 드리는 이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구약에서 첫째는 먼 광야길을 무사히 지나왔을 때 두 번째는 먼 바다를 무사히 항해하고 왔어요. 광야근 바다근 뭐 그냥 뭐 도적대들이 얼마나 많고 풍랑이 많고 세 번째로 감옥에 갇혔다가 무사히 풀려났거나 아니면 감옥에 갈 뻔했는데 감옥에 갇히지 않을 때 드린 게 특별 감사예요. 네 번째로 정말 죽을 뻔했어. 암병 들었어요. 내가 교통사고 났어요. 완전히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을 고비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 해당되잖아요. 다 병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감옥도 갈 뻔했는데 먼 바다를 무사히 요즘은 뭐 크루즈 여행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아서 좀 그러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해외 갔다 와도 사실 진짜 비행기가 요즘 안전해서 그러지 그나 비행기가 그 쇳덩어리가 그 다니는 거 보면 희한해. 아무튼 간에 내가 나도 여러분 내가 아시아나 그 다음에 내가 대한항공 다 100만 마일이 다 넘은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해외를 많이 다녔었는데 근데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자기가 깨닫는 마음이 따라서 이럴 때 이제 너무 감사해서 감사제를 드리는데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Amazing Grace, 어처구니 없는 기가 막힌 은혜요. 이런 황홀한 은혜를 느낄 때 이거 도저히 내가 주체할 수 없어. 이럴 때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 코르반 토다, 특별 감사제. 낙헌제는 화목제 중에 화목제. 화목제는 일반 감사제라면 낙헌제는 특별 감사제입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내장, 간, 그 다음에 또 모든 내장,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콩팥까지 다 드려요. 드려. 그리고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은
입술로 찬양을 하며 춤을 추며 너무 좋으니까 이제 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불이 타잖아요. 그러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이걸 이제 성경에서 입술에 닭한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10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이 내 입에 낙한지란 말입니다. 자, 아모스 4장 5절입니다.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원하려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이제 수은제란 말이 원문에 보면 코르반 토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낙헌제가 내다봐 뭐 번역상에 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번역은 그렇다 이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소리를 내으며 춤을 추며 낙헌제를 드린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낙헌제를 드린다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런데 낙헌제도 서원으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항의할 때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에 가서 반드시 낙헌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가 이런 낙헌제물을 드렸어요. 자, 시편 54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야, 여러분 다윗이가 십황무지에 숨었어요. 3천명의 군대 앞에 포위를 당하여 3천명의 군대 앞에 포위당하면 당연히 죽는 거죠. 당연히 앞에 죽는 거죠. 이때 다윗이가 뭐 했느냐. 에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기왕에 죽을 바에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이나 낙헌제나 예배나 제대로 죽고 내가 제대로 드리고 죽자 그러면서 낙헌제를 드는 거예요. 근데 낙헌제를 어떻게 드는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낙헌제를 드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제물이 없기 때문에 춤을 추며 그리고 노래를 하면서 아마 낙헌제물을 입술로 드리는 낙헌제물을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갑니까? 이제 나중에 성전에 가서 낙헌제물을 드렸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하튼 중요한 것은 다윗이가 낙헌제를 드렸다. 노래하며 춤을 추며 낙헌제를 드렸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고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나 이래가지고 낙헌제 그런 꼬락산이로 낙헌제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찢어지는 마음으로 다시 해요. 자, 예수님 좀 어떡합니까? 김명우 국회의원님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쪽에 카메라 잡아봐라.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음악회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음악을 많이 해야 돼요. 음악. 영국 같은 경우는 여당과 야당이 함께 다 음악회에 참석해서 극적인 경우에도 음악적인 하모니를 이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음악회 별로 안 와요. 이런 분들처럼 우리 교회 와서 찬양이라도 많이 부르면 이해심이 생기는데 그냥 갔다가 그냥 내 딸의 공격이라고 하니까 이게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탁 음악을 하니까 얼마나 음악이 아니라 찬양이지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근데 이 낙헌제는요 일반 화목제와 좀 달라. 다른 게 뭐냐, 짐승은 그대께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뭐라냐, 빵을 구워서 소제로 함께 제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7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이거 해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쉽게 해줄게요. 빵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섞어 아예 반죽에다 기름을 섞은 무교병. 무교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누룩을 안는 떡이라 이 말이야. 누룩을 안는 빵이야. 기름 바른 무교전병. 이건 부침개처럼 에? 딱 이게 호떡처럼 딱 굽는데 기름을 발라서 아 진짜 호떡 먹고 싶죠? 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구운 과자야. 이게 뭐 덴푸라 꽈배기 뭐 우유과자 계란과자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요. 아 계란과자도 진짜 맛있어요. 그죠? 예, 우유과자.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유교병. 유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어요. 부커. 막 옛날에 술빵 만들 때 보면 막 부커잖아요. 누룩을 넣어. 이렇게 이제 빵을 만드는데 성경에 보면 정확히 나오지 않죠. 유대 문서를 보면은 이 유교병을 하나 빵을 굽는데 밀가루가 2.2kg야. 10개를 굽으니까 22kg 밀가루가 들어가. 얼마나 빵이 많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빵 하나에 2.2kg에 술, 다시 말하면 누룩을 넣으니까 빵이 막 부풀러 가지고 어지간한 어린아이만큼 빵이 크대요. 요게 10개가 나와. 한 개를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리고 아홉 개는 전부 사람들 데려다가 먹여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뭐 이 무교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에바로 만드니까 에바 10분의 1로 하나씩 만드니까 아마 이 정도 컸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전부 빵이 몇 개냐? 36개 하나씩 다 제사장에게 드리고 36개와 함께 부자는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았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려와야 되느냐? 그것도 며칠 만에 치워야 되느냐? 하루 만에 치워야 돼. 하루 만에 그거 다 먹어야 돼.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큰 감사 제목. 진짜 내가 너무나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빨리 알려야 된다는 거요. 간증은 빨리 해야 된다는 거요. 감사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요. 할렐루야. 죄가 분당에 오려고 막 했다가 결국 못 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40만원 이거 있었다고 이 스토리가 길어지니까 내가 이거 나중에 뒷호주머니에 찾아가지고 내가 여러분 저녁에 우리 마누라가 알면 또 그거 가져갈 것 같아서 내가 봉투에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써갖고 새벽기도 가기 전에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자면서 새벽기도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분당에 저에게 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감사는 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큰 감사일수록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해야 된다니까 빨리 하세요. 빨리. 그리고 하루 만에 이거 다 치워야 돼. 근데 이걸 현실적으로 하루 만에 어떻게 다 치우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먹방촌이 있어요. 먹방촌에 다 가야 돼. 한 자리에서 국수를 22그릇을 처먹은 놈들 있잖아요. 라면을 21그릇 먹어도 그냥 계속 먹어. 어?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말을 해야 돼요. 많이 처먹고 하나님께 많이 영광 돌리라고. 많이 드시고 하나님께 많이 영광을 돌리라고 말이죠. 자, 이게 뭐냐? 특별 감사제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런 이웃을 초청해놓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낙한 죄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광야길을 걸어오는데 황야에 무법자들이 와가지고 총을 겨누고 있는데 나는 모든 물건 모든 내 재산 다 뺏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말 타고 지나가는 저 국경 수비대를 지키는 보안관들이 내 앞에 와서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렇게 몸도 다치지 않고 물건도 빼앗기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낙은 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려? 저는 저 먼 바닷길을 항해하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서 배가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신기하게도 풍랑이 잔잔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사히 왔습니다. 내가 무사히 도착하면 낙한 죄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이렇게 돌아와서 내가 지금 낙한 죄를 드리고 여러분과 이렇게 떡을 나누어 먹고 내가 이렇게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감사를 하세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내가 지금 재연을 하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그랬다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좋으신 하나님
금식은 하루 만에 치워. 자, 레위기 7장 15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 그날에 먹어, 그날에 먹어, 이튿날 아침까지, 그날 자정까지 먹어, 자정까지, 자정까지. 감사의 제목이 크면 클수록 빨리 낙은 죄를 드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간증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아니 나는요 왜 이렇게 어려운 성경을 잘 푸는지. 아, 이재 원장님 그렇죠? 아, 여러분 저의 그 똑똑함을 용서해 주세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설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 그니까 뭐 바다를 항해했다도 항해를 다녀왔다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암병에 걸렸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 낙한 죄를 들으며 이웃들을 초청에다가 지금 먹이고 있는 거예요. 먹이고 있어. 자, 시편 116편 17절로 19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꼭 어려움을 당해야만 감사제를 드리냐? 아니에요. 광해를 무사히 지나오고 거친 바다를 건너오고 감옥에 뭐 갔는데 안 죽고 돌아오고 암병이 들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한 그게 아니고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실제로 암병이 안 걸렸어요. 실제로 나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실제로 나는 이런 고난을 안 당해서 그러나 난 안 당한 거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낙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음에 어려움도 없도록 해주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 형통하며 승리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일날 제가 우리 김경란 권사님이 보이는데 거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영광을 갔어요. 영광. 그리고 내가 차에다가 항상 돈을 두고 다니거든. 그날따라 별로 돈이 없어. 하고 가지고 있는 거 딱딱 긁어서 아 그런데 왜 이렇게 영광이 우리 기사가 운전을 잘못해서 그런지 무슨 농협이라도 찾으라니까 세 바퀴 네 바퀴를 도는데 빨리 들렸다가 광주 동명기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 있는 대로 다 털고 안 된다. 왜 그 주유소를 찾으려면 안 보일 때 있잖아요. 그잖아요. 하고 이제 가서 제가 조의금을 하고 야 이것도 오늘 저녁에 헌신예배가 있는데 헌금도 해야 되는데 어쩌냐. 야 이거 어떻게 교회 왜 이게 야 차에다 둔 거 누가 가져갔냐. 우리 마누라가 가져갔냐 아니면 너희들이 가져갔냐. 이 시키들 내가 그냥 앞으로 이제 차에다가 CCTV를 달아놓을까 그냥. 그런데 그때 우리 김경란 권사님이 1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난 그때 1000만 원을 알았어요. 이따 1000만 원 주시려면 주시고. 와 진짜 감사하대.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 내가 뭐 하나님께 감사해서 절반을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절반을 드렸어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깨닫는 만큼 깨닫는 만큼 이게 은혜입니다. 올 한해는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오토텔릭 자원하여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원하여 자원하여 십일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장로님 자원하여 헌신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언제 부탁했나 우리 선정관장은 알아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11조 하시겠다고. 하, 우리 함께 다 이게 누구냐? 업글 크리스찬입니다. 2002년 업글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업글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업글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